우리가 살면서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 이 물건들은 모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어졌어요. 원료를 얻는 과정에서도,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또 물건을 배송하고 보관하는 등 이 모든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한 맥주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브루어리에서 만든 이 맥주는 우리가 한 캔을 마실 때마다 이산화탄소 배출 0.3kg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탄소 네거티브 맥주로 인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걸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 브루어리 친환경에 정말 진심입니다. 우선 영국에 있는 양조장과 바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이 브루어리는 맥주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이산화탄소를 다 없애고 싶어서 브루어리 인근 농장에서 홉을 키워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가 하면 맥주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마저 포집해 정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브루어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맥주 배송은 전기차로 하고 심지어 얼마 전 스코틀랜드에 250만 평이나 되는 땅을 사서 숲을 만들기로 한 거죠. 이 넓은 땅에는 2년 동안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거라고 해요. 이런 노력이 합쳐지다 보니 맥주를 만들면서 배출하는 모든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돼버려 세계 최초의 탄소 네거티브 맥주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기후변화를 막는 데는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큰 기업들의 노력도 정말 정말 중요한데 다행인 건 이 맥주 회사처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기후변화가 미래에 다가올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변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줄이기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너무 늦지 않게 탄소를 흡수하는 제품들, 서비스들이 많아져서 물건도 사고 이산화탄소 흡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